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급 참모진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내일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를 공식 재개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예. 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급 참모진 인선 보신 것처럼 늦어지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경우는 이르면 오늘 이제 예상이 됐는데 인사 검증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라면서 대통령실 측이 연기를 입장했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고도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이걸 총리하고 비서실장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하게 인사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대 야당이 192석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흠만 있어도 낙마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밀한 검증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거대 야당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을 또 골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비서실장이 인선된 다음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야당에 좀 어느 정도 타진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물이라면은 야당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런 물밑의 대화, 막후의 정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자 그런 역할을 비서실장이 수행하려면 또 어느 정도 야당이 대화 파트너로서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본래 이제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임명동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바로 임명만 하면 되죠.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거대 야당이 192석이나 가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인지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인사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검증의 범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내에는 실제로 인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좀 언제쯤 발표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아마 깊어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야당과 국민이 바라고 있는 그런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한다면 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할 텐데요. 지금 하마평에 흘러나와 있는 그런 분들만 봤을 때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의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참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첫 번째 총선 이후 첫 번째 인적 쇄신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종섭 대사라든가 황상무 수석의 경우의 사건을 들춰보면 대통령실 자체적으로 정무 기능이 굉장히 약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무 기능을 잘 메워주면서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좀 살펴보면 이제 비서실장으로는 현재 원희룡 전 장관, 정진석 장제원 의원,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총리에는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인물들만 보고서는 일단 돌려막기 보훈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요, 지금 거대 야당이 이렇게 덮어놓고 비판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마평에 오르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총리 후보도 한 대여섯 명, 비서실장도 한 대여섯 분 되는데 이분들 중에 어차피 지명되는 분들은 각각 한 분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정가에 여러 가지 설이 있거나 혹은 검토되는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특히나 총리 같은 경우는 야당이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선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뭐 임명 동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마평 단계에서 이렇게 덮어놓고 무슨 뭐 보훈 인사니 이렇게 하면서 비판부터 하고 보는 것은 글쎄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별로 좋게 생각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92석이라고 하는 힘을 준 것이 거대 야당 보고 그 힘을 가지고 국정을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 정부가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이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시면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앞서 나가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인선이 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뭐 비판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어느 정도의 국회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나 결국은 국회와의 협력, 이 국회와의 협력에는
여당, 야당이 다 포함됩니다. 거야와의 협력도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108석의 여당과 원만하게 협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 경험이 필수적인데 어느 정도의 선수들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서는 필요 조건은 갖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누가 최적의 인선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선 뒤에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인물을 좀 내세워야 야당에서 이런 비판들이 좀 누그러질 거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하마평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서 한번 야당과 국민의 입장을 한번 확인한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번 총선 결과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심판에 책임이 있는 자들로 하마평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야당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끔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이번에 인선에 올라와야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격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인데 비서실장을 이런 급에 가실 만한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인선에 대한 하마평 자체가 대통령실이 너무나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부분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 발표도 예고를 했는데 그 시기나 형식 내용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적 개편의 어떤 내용이나 폭을 보고 쇄신 의지를 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데 좀 언제쯤 발표를 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주초에는 한다는 그런 언론의 예상이 많이 있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총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는 것은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만큼 내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주초에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은 역시나 그동안의 그 국정의 어떤 미흡함에 대해서 좀 진솔한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총선을 통해서 민의를 아주 명확하게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진솔한 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형식은 제가 봤을 때는 대국민 담화가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서실장도 그 사직서를 냈고 또 정무수석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대통령 비서실을 개편하고 어느 정도 진용이 다시 갖춰진 다음에 준비를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빠른 입장 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하는 것도 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국민 담화 정도로 일단 주초에 빠르게 입장을 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형식과 시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내용만큼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당연히 국민적으로 담화를 해야 되고요. 빨리 할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총선 직후에 발표되었던 50여 자 그런 말씀만으로는 국민이 도저히 총선 결과를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퇴행과 오만과 불통, 독선의 정치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갖춰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야당 지도자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거국내각에 준하는 그런 형식으로 국정 난맥을 해결하겠다. 그런 정도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일방적인 소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담화보다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총선 결과에 이를 수용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식 측면에서는 두 분이 좀 다른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4선 이상의 중진들이 모여서 당 수습 방안을 논의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당을 앞으로 어떤 체제로 이끌 것인가에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를 다시 한번 꾸릴 것이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 것이냐 어느 쪽에 좀 무게추가 실릴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그 4선 이상 중진회의를 한다고 합니다만 또 16일에 당선자 대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108인의 당선자들을 모두 모은 자리에서 좀
총리와 중기를 모으고 그걸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비대위냐 전당대회냐 하는 것은 좀 각각의 일장이 일단 있어요. 일단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은 당의 리더십이 빠르게 안정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총선에 대한 어떤 평가와 반성 이런 부분이 그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경쟁에 묻혀서 좀 그 약해지지 않은가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 까지도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예. 그러면 이번에 비대위가 또 들어서면 비대위의 비대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당인데 어쨌든 계속 비대위가 반복되는 상황이 좋으냐. 이것에 대한 당일론적인 의문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92석이라고 하는 유례없이 그 힘이 강력한 어디서는 집권 야당이라고까지 얘기하던데 그런 강력한 거야를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거대 야당의 어떤 그 공세는 이번 정기국회부터 특히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정치 스케줄을 생각해봤을 때 2024년 9월부터는 정기국회에서 그래도 정규 지도부를 가지고 좀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서 이 거야와 협상을 하든 대화를 하든 또 때로는 그 경쟁을 하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그 시점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 전에는 그래도 정규 지도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에 조금 그 마음이 가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뭐 여당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비대위를 꾸리는 게 맞느냐, 조기 전당대회 여는 게 맞느냐 좀 어떤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 과정을 거쳐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대위 체제가 가지는 그런 불안정성을 아마 느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결과조차도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21대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대를 통하여서 정당성을 온전히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지금 22대 국회의 경우에는 거야를 상대해야 되는 여당입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상 비대위라는 그런 불안정한 체제보다는 정당성을 오롯이 받고 있는 그러한 지도체제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런 전당체제 선거 과정도 당원들이 아니라 국민에게 오픈되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여권 내에서는 당권 경쟁도 예고가 돼 있는데 주류 현역이 이번에 총선에서 상당수가 당선이 됐고 대통령실 참모 출신도 절반가량 이제 생환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른바 친윤, 비윤, 역학관계가 당내에서 어떻게 이제 재배치가 될 것인가에도 많은 주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과거에 친윤이니 비윤이니 그런 말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당대회가 열린다면은 아마 모든 당선인들, 국회의원들께서 또 원외위원장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의 미래를 보고 의사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2023년에 있었던 38 전당대회처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 38 전당대회는 결과를 놓고 보면 실패한 전당대회죠. 왜냐하면은 선출된 지도부가 끝까지 임기를 마치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들어섰고 결국에는 총선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전당대회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전당대회 이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단 대통령실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연판장을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힘자랑하는 어떤 당내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8 전당대회 때 그 전대 룰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민 여론과 당심을 골고루 반영했는데 당원 100%로 변경했었어요. 그렇게 한 결과가 실패로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38 전당대회 이전으로 돌아가서 당심과 민심을 좀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특히나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부지 정치 초년생이 셀카 찍으면서 대권 놀이를 했다. 이런 강한 좀 직격타를 내기도 했는데 홍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비판을 내는 그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좀 잊혀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어떤 조바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SNS에 메시지를 내므로써 이제 언론의 회자가 되고 주목을 받고 그런 것들을 좀 원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당의 상황에 대한 그 충정도 있으실 거고 고언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또 여러 가지 다른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고 만나실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SNS에다 대고 저렇게 저격을 하는 것은 당의 원로로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요. 국민의힘의 원로나 중진이나 뭐 당선인이나 누가 됐든 간에 파괴보다는 재건을 그리고 어떤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그 통합과 평가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고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은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을 하시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청계천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됐지 그 당시에 싸이월드를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이 되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지도부 회의를 공식 재개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내일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각오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한 메시지를 밝힐 전망인데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까 많이 주목이 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이 이토록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거야를 탄생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러한 선거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이번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헌정사 처음으로 과반 일당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이 바라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그 뜻을 오롯이 받들어 이것을 정책화하고 실현하는 것이 이번 22대 총선 결과의 민심의 뜻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받들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했던 각종 개혁 입법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각종 특검법 그리고 각종 개혁 법안들을 입법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정기조 전환 내용도 담겨 있을 것이고 최상병 특검 처리와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종섭 대사로 대표되는 그런 그 불통의 오만, 불통의 그 윤석열 정권의 행보에 대해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이 심판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번 22대 국회 개원 이전에라도 충분히 최상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초를 아마 예정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때 특검법을 당연히 빨리 최선을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조속히 내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방향이라고 할 것이고요. 사실 특검은 최상병 특검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각종 의혹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도이치 모터스라든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특검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아닌가 싶고 아마 민주당은 그 길로 함께 갈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연일 압박을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앞으로 향후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최상병 특검이 됐든 어떤 종류의 특검이 됐든지 간에요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시면은 그 의문을 여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어떤 성역을 두면 안 되고 그리고 마치 떠밀려서 마지 못해서 그런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에 동참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 12월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특검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상설특검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여당이 선제적으로 그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이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그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는 좀 짚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이종섭 대사 논란이 이제 3월 내내 있었을 때 그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종섭 대사 실제로 협조도 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공수처의 수사거든요. 그러면은 공수처가 잘 수사할 수 있고 현재도 수사권이 있는데 왜 다시 특검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조금이라도 국민들께서 의문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을 다 특검을 동원해서 해결할 거면은요. 그러면은 공수처는 폐기를 해야죠.
지금 1년에 200억 원 정도씩 예산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처음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낭비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이 정확해야 돼요. 공수처가 잘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구가 유지되어도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공수처가 필요가 없는 건 맞고 그러면 사안별로 계속 특검으로 해결할 건가? 민주당의 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공수처장이 공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공수처는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해서 특검을 도입한다면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한 논리라면 모든 특검법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법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검찰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할 수 있게 우리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주당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짧게만 좀 반박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장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죠. 그 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검을 할 거면 공수처를 무조건 폐지해라 이게 아니고 방금도 그 특검의 보충성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공수처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종섭 대사를 다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특검을 정략적으로 바로 할 거냐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우리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은 여당이 성역을 두지 말고 다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밝혀야 되지만 다만 특검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논리적 모순은 해결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금 좀 민주당 얘기로 돌아와서요. 차기 원내대표에 누가 오를 것이냐 역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권 다툼 자체가 아무래도 친명계 내부 경쟁으로 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좀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친명 다선 의원들이 있어서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원내대표 선거 결과만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만큼 개개 의원들의 생각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게 다반사였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로 175석이죠.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첫 번째 원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분들이 원내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많은 의원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총선 결과로 밝혀진 민의는 윤석열 정권을 더욱더 정확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잘 수행할 것인가 거기에 아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저는 그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당 지도부로서 그 역할을 보여주셨던 분들이 조금 더 유력한 후보들로 분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에 아무래도 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의 원내 운영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비명행사라고 하는 단어가 공천 전반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민주당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구현하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친명일색이 된 상황에서는 그 과거에 우리가 삼김 시대에는 원내대표를 원내총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 그걸 원내대표라고 부르면서 이제 격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원내의 독립성을 그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원내대표로 재고한 그런 정신은 지금 친명일색이 된 민주당에서는 아주 무색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총선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원내를 구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서 지금 밝혀진 발언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원내에 진입을 하고 원내 대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친명, 비명의 분류가 아니라 누가 더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나,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 수 있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친명으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명하신 분들이 이번 원내대표를 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조국 대표가 원내 제3당 대표로서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 대통령과 만나길 희망한다라면서 공식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지금 조국 대표까지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게 대화를 제안한 상황인데요. 글쎄요, 이런 야권에 반복되는 영수회담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그 명칭을 영수회담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영수회담은 사실 삼김시대적 용어고 삼김시대 때의 그런 논법입니다. 물론 이제 여야가 대화는 해야죠. 대화는 예외 없이, 성역 없이 해야 되고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대화는 해야 되는데 다만 여야 간의 그 대화가 당연하다고 하는 전제는요. 그 대화를 어떤 그 정치인들 개인의 욕구, 그 사적인 목적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또 국가의 정책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화를 할 때 여야가 언제든지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는 좀 그래도 좀 다르게 보는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본인이 정치를 하는 목적을 어떤 사적인 명예회복, 사적 복수 이런 걸로 비춰지게 하는 인상을 매우 많이 보여왔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 대표가 과연 대통령과 어떤 용건으로 무슨 의제를 놓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단독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의 제1당의 대표로서 정치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과 어떤 사진 찍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또 대통령에게 내가 따끔하게 어떤 말을 했다라고 공개하기 위한 것이 대화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대법원 판결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조국 대표가 언제까지 정치권에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대화가 일단 필요한가, 그다음에 성사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봅니다. 야당과 계속해서 협치 의지를 밝혔던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응답을 할지도 관심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조국 대표가 단호히 할 말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 그 부분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지켜보신다면 당연히 만나셔야죠.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만나셔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단 한 차례도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현재 형사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대표입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인 자격이기도 하시죠. 사법 결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지난 총선에서 24%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던 조국혁신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셔가지고 24%의 국민을 대표하는 분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으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흉금없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이셔가지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좀 짚어봤습니다. 송경훈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